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신트 트라이던과 계약을 해지한 이승우 선수에게는 다소 굴욕이 될 수도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있었던 소식이죠. 신트 트라이던에서 해수로 3년째 활약 중인 이승우 선수가 정말 지긋지긋했던 악연 신트 트라이던과 드디어 관계를 끝내게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신트 트라이던은 자신들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굿럭 이승우, 신트 트라이던과 이승우는 계약을 상호 해지함으로써 서로 헤어지기로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2020년 8월에 구단에 입단한 한국 출신 미드필더는 신트 트라이던에서 17경기에 출전해 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새끼들은 자기들 선수가 언제 입단했는지도 모르나? 이승우 선수가 신트 트라이던에 입단한 날짜는 2019년 8월 30일입니다. 2020년 8월에 구단에 입단한 한국 출신 미드필더, 진짜 기본도 안 된 노군봉 구단이라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밝혀지네요. 우리는 이승우의 앞으로의 커리어에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카나리아 포레버. 포레버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무튼 이승우 선수는 2019년 여름 신트 트라이던에 120만 유로, 하나 약 16억 원, 구단 역대 이적료 4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야심차게 영입된 선수지만 2019-2020 시즌 4경기 출전 0골 0도움, 2020-21 시즌 13경기 출전 2골 0도움, 그리고 올 시즌에는 단 한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하면서 냉정하게 벨기에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선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승우 선수가 구단에 입단할 때만 해도 이탈리아 무대에서 2년 동안 40경기를 소화하고 넘어온 선수였기 때문에 신트 트라이던에서 이 정도까지 못 나올 실력이었는지는 정말 늘 의심스럽고 아쉬움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승우 선수는 팀을 너무나도 잘못 만났고 앞으로 선택할 팀에 대해서는 정말 선수 스스로도 고민이 클 테고 많은 팬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K리그 몇몇 팀들,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몇몇 팀들이 이승우 선수를 노린다는 이야기가 흘러져 나오고 있고, 이쪽 팀들은 확실히 현 시점에서 이승우 선수가 입단해도 납득할 만하고 충분히 경기 감각도 끌어올릴 만한 무대가 되겠지만, 이번에는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변방 국가에 속하는 베트남 리그에서도 이승우 선수를 노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인 자오닥 터이다이라는 매체에서는 하노이 FC가 이승우 선수의 영입을 노린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하노이 FC는 바르셀로나의 유명한 유소년 아카데미 라 마시아에서 수년간 훈련을 했던 스타 공격수 이승우를 영입하려고 한다. 하노이 FC는 2022 시즌에 3명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계획이다. 최근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하노이가 노리는 한국인 공격수는 이승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코리안 메시는 바르셀로나의 선수 훈련 아카데미인 라 마시아에서 성장했다. 2020년 이 한국인 스타는 벨기에 신트 트라이던에 도착했다. 여기서 이 한국인 공격수는 17경기에 출전 후 두 골만을 득점했고, 2021년 2월 그는 영입 옵션과 함께 포르투갈 리그 포르티모넨세로 임대를 갔지만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 이 공격수는 현재 FA고 아시아로 돌아와 뛸 생각이다. 태국 리그와 V리그가 이 유명한 공격수의 다음 행선지라는 루머가 있다. 2022 시즌 V리그 정보 계획의 일환으로 하노이 FC는 새 시즌에 모든 용병들을 교체할 것이다. 모제스, 브루노 칸타네지, 마그노는 새롭고 더 나은 퀄리티의 선수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떠났다. 그 이전에 하노이 FC는 탄타이, 꽁롱, 응안 반다이와 같은 일련의 자국 선수들과도 작별을 고했다. 라면서 이승우 선수가 베트남에 하노이 FC에서 영입을 노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재 베트남 V리그의 수준은 AFC 리그 랭킹 14위에 해당하는 태국 리그와 이라크 리그보다도 낮고,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는 냉정하게 아시아에서도 꽤나 변방 리그에 속하는 리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아무리 이승우 선수가 벨기에 무대에서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고 해도 아직 이런 데서 노릴 만한 선수는 아니긴 한데, 뭐 굳이 이유를 따져보면 현재 하노이 FC의 감독은 한국인이자 전북현대 그리고 텐진 테나이 등에서 코치 및 감독 생활을 했던 박춘경 감독이 현재 팀을 이끌고 있고, 김신욱 선수만 봐도 김도훈 감독을 따라 베트남보다 훨씬 낮은 리그인 싱가포르 리그의 라이언시티 세일러즈로 이적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이승우 선수가 갈 만한 리그는 아니긴 합니다만 거물급 선수의 변방리그 이적 사례가 분명 존재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역시 아직 이승우 선수가 눈을 돌릴 만한 무대로서 베트남은 너무 이르고, 개인적으로는 굳이 국내 무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황인범 선수의 사례처럼 메이저리그 사커 무대에서 도전을 해서 유럽 재진출을 노려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